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일본 여행을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본 여행 갈때 제가 한 가지 바뀐 게 있거든요. 과연 뭔지 아세요? 유심 카드나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전혀 핸드폰을 뭐 번거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에 나온 eSIM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좀 검색해보신 저 같은 파워 제이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공항에서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유심을 사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번거로운 행동을 안 하셔도 되고 바로 내 핸드폰에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서 실제로 잘 터졌는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용한 거는 로밍 도깨비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어플 내에서 구입을 한 뒤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며칠 며칠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한 10일 정도 간다고 치면 2만 원 선내에서 해결을 할수 있고, 보통 한 2, 3일 정도 간다고 하면은 최소 1,8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수에 맞춰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를 체크를 하면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이 eSIM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되는 단말기가 있으니까 현재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eSIM이 사용한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eSIM들과 다르게 로컬 eSIM이기 때문에 로컬 eSIM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인과 동일한 속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eSIM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로밍 도깨비를 처음 사용해봤어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불편하다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로밍 도깨비 쓰면서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나 뭐 영상 보는데도 진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현재 eSIM 이벤트도 하고 있고, 친구를 초대하면은 500캐시 정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들하고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되고 있으니까 계속 사용할수록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플을 설치를 하는 것부터 사용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을 하면서 얼마만큼 로밍이 잘 됐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로밍 데이터가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들도 볼수 있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3일, 7일, 12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기가, 3기가 뭐 이런 식으로 며칠간 총몇 기가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된 요금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이나 데이터 종량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이 가능하고, 데이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도 써져 있듯이 몇 기가를 내가 최대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량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그 기가를 사용을 하고 나면은 사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무제한은 평상시에는 이제 평상시 몇 기가를 주는 근데 그 기가를 다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 속도가 조금 낮춰지나 여전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일본 상품을 구매를 할 건데, 일본 로컬망을 구매하기 전에 아무래도 상품 등록은 단한 번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eSIM을 삭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문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되게 빨리빨리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면은 바로바로 어플 들어가가지고 문의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뭐 몽골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요.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나라들이 많긴 있어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국 것도 들어가 봤는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호주, 그외 복수 국가들까지 사용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걸딱 이렇게 충전을 해서 eSIM을 딱 사용을 하니까 번거롭게 이렇게 eSIM 교체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내가 가가지고 포켓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둘다 충전하면서 사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eSIM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다 써져 있어요. 방법이 다 써져 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캡처를 해놓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가이드들도 있고, 내가 QR코드만 딱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동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셀룰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eSIM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SMDP
주소라고 해서 원래 알려주는 활성화 코드랑이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붙여 넣어가지고 시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은 저는 활성화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1분, 2분 정도 걸린 다음에 요금제 레이블이라든지 전부 다 회선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랑 그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켜놓고 데이터만 끄는 방법이 있고, 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막고 메시지도 다 막고 싶다 하면 다 끄고 여행용을 메인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1분 여행이 끝나면서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eSIM을 삭제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꼭 삭제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여행하는 게 너무 쉽고 하나하나 더 간소해지고 있어서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감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하신다, 근데 난 데이터 로밍이 너무 걱정이고 아직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다 하신다면 로컬 유심을 이용한 로밍 도깨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